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루비롬입니다. 우리 오늘 앨범 우리 앨범을 들려줄 거예요. 별로 안 궁금해할 것 같아. 나는 사실 이거 엄마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앨범 제목은 Everywhere. 무슨 뜻인가요? 저희 시그니처가 그루비 Everywhere잖아요. 그루비 에리어 아닌가요? 일단 첫 번째 네. 곡은 무슨 곡인가요? Unsigned Hype이라는 곡입니다. 오, Unsigned Hype. 사인하지 않았지만 벌써 하입이 돼 있다. 피처링은 요즘 힙합 씬에서 가장 핫한 Justice. 오. We unsigned motherfuckers 다 내갖지 모든 deals 그거 이미 우리가 거절한 저스티스 형하고 얘기를 하다가 둘 다 인디펜던트 이던 시절이었죠. 우리는 회사도 없지만 하이판 이야기를 써보자 자신감 이런 자신감이죠. 그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곡입니다. 이거를 만들고 나서 저스티스 형이랑 저희랑 둘 다 계약을 했어요. 사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아 이걸 빼야 되나 하는데 단톡방에서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뭐 어쩌겠어? 뭐 이상할 사인 안 했을 때 그치. 만들었는데 그치. 그렇지. 여러분 사인은 잘 하셔야 돼요. 요쪽이랑 사인을 저희가 이미 해가지고 저는 여기 뼈를 묻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재범이 형 보라고. 아 이거 들려드리고 싶은 거 먼저 뭐 들려드릴게요.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타이틀곡. 아 타이틀곡 제목은 Sunday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제목이 어디쯤에요. 아, 이거는 네. 휘처링이 수란 누나. 네. 이거 하이어 뮤직. 하이어 뮤직. 하이어 뮤직. 네. 너 어디 갔냐? 비싼 거 이거 다이아몬드래요. 다이아몬드래요. 저 중고거래 하니까 직거래 하실 분은 DM 주세요. 네, 하여튼 PH1 형과 수란 누나가 함께한 어디쯤에라는 트랙이고요. 여름처럼 시원한 노래예요. 달콤한 말을 해 마치 이별의 이유 기다리는 것 같아 알겠나 너의 rules Why yeah I roll like that huh? 왜 아직 만나지 몰라 이젠 I won't 마치 제가 된 것만 같아 이젠 부러웠네 PH1 형 녹음한 게 모니터가 재범이 형 녹음실에 있을 때 메일을 딱 받아가지고 재범이 형이랑 같이 처음으로 딱 들었는데 재범이 형도 와 진짜 잘한다. 자, 그 다음 곡은 Tell Me예요. Tell Me. 네. 원더걸스 노래인가요? Tell Me라는 곡은 CK와 기리보이 형이 참여해준 곡이에요. 저희가 앞에 만들고 기리보이 형 리믹스가 뒤에 나오는 네. 그래서 구성으로 시그니처가 Groovy Everywhere 그리고 GR보이 두 번이 나와요. 네. 아, 죄송한데 저희가 아직 시그니처를 안 넣었어요. 편곡이 안 끝나가지고 Groovy Everywhere. Baby, no. 내 너의 머리와 입술은 될 것 같아. 너의 벙어리, 벙어리, 고스프레. 오늘 밤에 we can make it right, girl. 되지 말고. 여기까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곡. 제목은 신도시라는 곡이에요. 피처링은 일단 CK, 루피 형. 루피 형. 맥깃. 랭. 오케이. 마스터우 형. 효은이 형. 그리고 그룹이름 되게 하이픈 곡이죠? 하이비 뭔가요? H-Y-P-E요 하이 하여튼 이래서 7월 24일 월요일 날 저희 앨범이 나오고요. 하나, 둘, 셋. 아 규정 씨 수고하셨어요. 아 네. 아 네. 네 수고하셨구나. 아, 네. 오랜만에 네, 뵈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실 네. 습해야 돼. 네. 네.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계약서 보낸 거 검토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